1년 만에 이루어진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가 중단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했습니다. 두 강대국은 치열한 전략 경쟁 속에서도 충돌은 방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두 나라의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중단됐던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겁니다. In the months ahead, we're going to continue to preserve and pursue high-level diplomacy with the PRC in both directions to keep th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including between President Xi and me. He and I agreed that each one of us could pick up the phone, call directly, and we'd be heard immediately. 군사 한라인을 넘어 정상 간 한라인이 구축되면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는 가드레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대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두 나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고 응답했습니다. I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We maintain the agreement that there is a one China policy. And that I'm not going to change that. That's not going to change. And so that's about the extent to which we discussed it.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향후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중대한 현상 변경은 없다는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